자, 한 잔 갈게요. 찰스. 어떻게 왜 마세요? 한 병 더 갈게요. 양자야 술 먹자. 오늘은 물레에서 술 물레. 네, 오늘은 물레동에 왔고요. 물레동에 유명한 가맥집들이 많은데 아마 여기가 지금 가는 곳이 물레동에서 가장 저렴한 가맥집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저번 주에 왔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먹으면서 저번 주에 미리 촬영 허락은 받아놨습니다. 사장님, 저 일단 빙수 주세요. 네, 큰 거. 아니다 먹었네. 아,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딱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도 살살 뿌리고 오늘은 좀 시원해가지고 야장, 오늘 같은 날씨 괜찮습니다. 약간 봄비같이 사랑사랑 비도 내리면서 요정도 날씨만 돼도 야장 사랑이지. 일단 캔맥주 한잔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라면도 하나 해주세요. 야, 이게 그리웠어. 치얼스. 아유, 갑자기 훅 들어갔어. 와, 이런 옛날 빙수. 자, 요즘에 뭐 망고 빙수, 뭐 이런 프리미엄한 뭐 빙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맛있고 좋은데, 아, 진짜 얼음 갈아가지고 요 팥과 콩가루, 그리고 딸기 시럽 요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옛날 빙수의 상징, 요 떡과 젤리, 요게 들어가줘야 돼, 떡과 젤리가. 어우, 시원해. 아, 와, 시원해. 봉지라면 판매 가격이지, 김치값이지, 또 끓여주는 값이지, 자리값이지, 또 설거지값이지, 그 3,000원. 없어. 아, 소주 가야겠다. 세즈가 왔시오. 자, 병 굴러간다. 아버지, 병 굴러가, 병 뚜껑 굴러가유. 치얼스. 아. 야, 오늘 같은 날씨 야외에서 먹으려면 죽이는데? 2반, 뜨거운 걸로 2완, 차가운 걸로 수축. 지금 저의 시점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엄청 폭염 때 야장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아, 너무 걱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선선하고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제까지 태풍이 세게 왔다가 오늘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시원합니다. 이번엔 차가운 거. 요만한 사각 젤리랑 떡이 씹힐 때마다, 진짜 옛날 생각이 나.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이 빙수 기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해줬거든. 빙수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는 그 얼음을 요만한 철 국그릇 같은 거, 거기다가 물 넣고서 냉동실 열린 다음에 빙수 기계 집에서 거기다 넣고 얼음 넣고서 직접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었거든. 그래, 이렇게 똑같이 딸기 시럽이랑 팥이랑 해가지고 떡이랑 젤리랑, 아,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집에서 많이 해줬는데 여름에. 진짜 옛날 생각이 난다. 이 젤리랑 떡 씹을 때마다 이렇게 얼음이 씹혀야 돼. 곱게 갈리면 안 돼. 요즘 빙수 기계도 좋잖아요. 너무 눈꽃처럼 곱게 부드럽게 갈리는데 아니야, 이렇게 투박해야 돼.
선선하이 좋구만. 치얼스. 아, 말이 필요 없지. 라면을 뭘 어떻게 더 설명해. 자, 한 잔 갈게요. 찰스. 아. 아. 라면 진짜 이거 누가 개발했을까? 최초 개발자 누구야? 개발자 나와. 뽀뽀해 줄랑께. 왜 마세요? 깜짝이야.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세우셔가지고 알아보셨어요. 바로 딱 이렇게 인사만 하시고 바로 쌩 가시네. 제가 이전 영상에 매운 족발 먹으러 창신동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날려버려가지고 카메라 설정을 잘못해서 못 쓰게 됐어요. 아, 그래서 업로드는 못 하겠는데 그때 매운 족발 먹었을 때도 옆 테이블에 구독자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촬영에 방해가 될까봐 아는 척을 못 했는데 저한테 따로 DM이 왔어요. 인스타로. 너무너무 응원한다고.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는 여러분들에게 바칠게요. 자, 두 손으로 고이 받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얼스. 시원한 걸로 가야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12시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 요거 촬영할 때 요거만 딱 먹자. 12시에 술 먹는 약속이어서 놓아 먹자 했는데 지하철 오다가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오늘 스케줄이 뒤에가 날아가 버렸어. 자, 그럼 뭐야. 한 명 더 가야지. 나 오늘 스케줄 없는데 하나 더 가야지. 한 병 더 갈게요. 소주 하나 꺼내 갈게요. 안주도 뭐 할 거 없나? 한번 보러 갑시다. 과자를 일단 요 지포랑. 어우, 쫀득이 오랜만이다. 쫀득이로 먹어야겠다. 네. 쫀득이 이거 굽던데. 네, 구워주시면 감사하죠. 고추참치. 고추참치. 너 좀 패자. 고마 쉐리 하나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얼스. 고참 고참. 옛날 정도.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있네요. 옛날에 이거 초등학교 앞에서 연탄불에 막 구워주고 그랬었는데. 이거 추울 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쵸. 그래야 제일 맛있지. 아, 그때 진짜 100원인가 5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없어서 못 사먹었다 아마. 아, 추하게 쫀득이.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구워 먹어야 돼요. 살짝 이렇게 불에 그을려야 돼. 이렇게 이 맛이야. 참 어렸을 때 이런 불량식품들이 왜 이렇게 맛있고 좋았는지. 좋다. 좋아. 좋구만. 치얼스. 아. 참 고추참치는 언제 먹어도 안 질려. 치얼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지. 소주가 3,000원입니다. 이게 진짜 가맥집이지.
물레동에 가맥집들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어우, 이제는 가맥집다운 가격이 아니야. 막 라면도 5,000원이고 막 그래버리니까. 아, 오늘 뭐하지? 약속이 시작했는데. 오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몇 시야? 아직 11시 반도 안 됐어요. 오늘의 이 여유를 어디서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찰스! 아우. 아니, 봉지 하나만 주시면 안 돼, 있으면. 요거, 한 요거 좀, 예. 야! 아니, 계산할게요. 여기 사면 되나? 예. 아, 넘어요? 2,500원? 네.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또 올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딴 단지 영화 보러 왔을 뿐인데 다 나 보러 왔나? 뭐지? 날 보려고 요 앞에서 밤까지 샜다고? 네, 안녕하세요. 양자입니다. 네. 아, 저 여기 있어요. 네. 네, 여기 뒤에 있어요. 와, 솔직히 영화 한 편 17,000원. 많이 망설였다.